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자, 이번 시간에 어떤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하냐 하면요, 아, 랩비엣의 코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게 처음이에요. 와위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위, 저는 와위의 음악을 유튜브에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취향은 아니었어요. 약간 로컬 바이브도 강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인 취향의 음악들도 있었고 저의 음악적 취향과는 거리는 조금 있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저는 와위의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구독자님들로부터 꽤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구독자님들의 의견은 또 들어드려야겠고, 근데 또 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할 만한 음악의 색깔과는 조금 약간 거리는 있는데, 도대체 뭘 해볼까 하다가 지금 하나 비디오가 올라온 게 있어서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라이브 퍼포먼스 클립이에요. 여기 보니까 베트남 인터내셔널 패션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의 제목이 와위의 큐콩추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공작 부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봤는데, 약간 가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뮤지컬 같은 상황? 연극 같은 상황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현대적인 가사는 아니고 뭔가 좀 전통적이고 토속적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한 거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위의 큐콩추어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피처링의 졸리폴리라고 되어 있네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래도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 통해서 알게 된 베트남 힙합의 그래도 OG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야, 패션위크에서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는 아이디어는 좋다. 원래 이런 거는 미국에서 많이 하던 거잖아요. 래퍼들이 많이 나오면. 음악이 되게 특이하다. 약간 뮤지컬 같기도 하면서 음악은 또 뭐라 그래야 되지? 토속적인 느낌도 나는데 약간 카니 웨스트 퍼포먼스 같이 좀 트레바켄 힙합 퍼포먼스가 아닌 굉장히 창의적인 뭔가를 보는 느낌도 있어요. 야, 이거는 거의 뮤지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실험적이에요. 제가 막 뭐 MTV 같은 데서 왜 이런 패션 런웨이 때 등장하는 아티스트들 퍼포먼스 보면, 사실은 좀 그들의 히트곡을 가지고 패션쇼에 접목시켜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많은데, 이 음악은 처음 들어보기도 하면서도 되게 실험적이다. 근데 뭔가 장군처럼 옷을 입었지만 신발은 스니커즈인 게 되게 너무 특이하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아프리카 음악처럼 들리기도 해요.
뭔가 신성한 의식하는 듯한 그런 것 같아. 또 이분이 졸리 폴리인가 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리듬이 아니라서 되게 신기하게 듣고 있어. 오. 옷에 펩시 로고가 있어. 오, 되게 특이하다. 맞아. 랩비에서도 스폰서가 펩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패셔니커에도 뭔가 연관이 있나 보다. 잘 봤습니다. 가사는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막 그에게 갑옷을 줘, 그에게는 긴 검이 있어, 더 많은 성수를 뿌려, 악마가 있는 동굴에 들어가세요, 오늘 밤은 악마가 울어, 달빛이 사랑의 열쇠를 비춰. 약간 뭔가 이게 한글로 이렇게 직역한 텍스트를 이렇게 막 보고 있으니까 진짜 뭐 뮤지컬 대사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뭔가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봤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리퀘스트한 것 중에 약간 그 결혼식 컨셉으로 이렇게 그것도 이제 런웨이에서 퍼포먼스 하는 YV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많이 요청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리액션 비디오를 차마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좀 너무 팝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에서 소개할 수 있는 음악의 느낌과는 좀 많이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거를 좀 꺼려 했거든요. 근데 이 비디오는 좀 약간 실험적인 느낌도 나면서 그래도 제가 되게 좀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와위가 예전에 해왔던 음악들을 저도 들어보긴 했지만 최근에 이런 뭐 패션쇼 관련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 이분의 음악이 막 어디로 튈지 뭔가 이렇게 뭔가 정형화된 색깔이 아니고 뭔가 다양한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아는 래퍼들은 뭐 트래핑을 한다라든가 어떤 래퍼는 뭐 드릴 음악을 만든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분의 음악적 색깔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